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주목을 좀 받지 못했던 항공주가 4분기 겨울의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다소 조금은 상승폭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10월 항공 실적은 연휴 효과에 힘입어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여름 성수기보다 10월 지표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좋은 실적인데요. 국제선 여객은 전월 대비 11% 증가하면서 여름 성수기 평균보다도 1%나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보이콧 피해로 인해서 기저 효과와 추석이 9월이었던 시차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역대 가장 좋은 10월 실적을 보였습니다. 10월에 국제선 여객 수가 여름 성수기보다 좋았던 것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역사상 2015년과 올해 두 번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증편이나 마케팅 확대에 대한 시장 우려로 반대로 탑승률과 운임 모두 좋았고요. 국제선 항공 편당 여객수는 189만 명으로 전월 대비 7명 증가했습니다. 운임 역시 유류 할증료 인상이 반영되면서 7, 8월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은 따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해외 관련된 해외여행 사이에는 사이클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3분기 실적 실망감과 유가 상승 우려로 항공사 주가가 다소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11%와 27% 하회했고 에어부산 정도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3분기 실적 추정이 틀린 이유는 LCC들의 계절적 편차 그리고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수요가 꺾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10월 실적 반등과 3분기 에어부산의 서프라이즈 실적은 이를 뒷받침하고 특히 에어부산은 특히 일본 중심의 증편을 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분기 영업이익률이 에어부산은 19%로 1위 제주항공과 맞먹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상당히 덜었는데요. 이번 겨울은 항공주의 오른 상고 하저 패턴을 이용할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LCC보다는 중장거리 노선의 국적 항공기 쪽으로 뭔가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여행 수요 급증과 관련해서 항공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LCC보다는 오히려 대한항공을 좀 주목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악재들이 픽아웃되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업종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것과 반대로 중장거리 노선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에서는 긍정적인 개선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거리 LCC들의 이익 변동성과 다르게 대한항공은 프리미엄과 장거리 수요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고요. 화물 운임 역시 8월 반등했고 4분기 상승폭은 10%대로 기대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 관련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더 확실한 포인트는 금융 손익 개선으로 영업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신용등급 역시 8년 만에 A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겨울철의 해외여행 성수기 모멘텀에 맞추어서 재무가 가장 탄탄하고 외부 요인에 대한 내성도 강해진 대한항공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기존에는 지금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노선 위주로 LCC가 강했다면은 최근에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다가오는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지금 치고 올라오다는 점에서는 대한항공을 이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을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